예, 오늘은 여기 경북 예천에 여기 시골 마을 금당실 마을이라고 여기에 왔습니다.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꽃이 폈는데요. 이 벌들이 지금 여기 엄청나게 지금 달라들어 갖고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와, 이거 벌들이 어마어마하네. 이게 산수유꽃인데, 그죠? 벌들이 완전히 신났습니다, 지금. 오늘은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이 마을이 지금 보시다시피 다 돌담이에요. 예, 이다 돌담으로 이루어진 마을인데, 여기는 흙담도 좀 있긴 있네. 동네 댕댕이가 또 짖어대기 시작합니다. 야, 이 집은 아깝다, 그죠? 집이 멋진데. 예, 저런 초가집도 있고, 예, 요런 현대식 건물도 있고, 이 동네는 돌이 많은가 봐요. 예, 다 이게 그냥 돌로만 쌓았어요, 돌로만.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흙하고 돌하고 같이 쌓았고. 야, 이 마을에 가운데 이렇게 좋은 집이 방치가 되고 있네요. 안에 자개농도 있고. 테레비도 있고, 옛날에 잘 살던 집인데, 저기 건축 연대가 있는데, 다 한문이라 갖고 문짝도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고 참나. 이 뭐, 안에, 책이 어마어마하네. 책이 어마어마하네. 다 버려졌네, 그죠? 이부자리도 그냥 있고.
예,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. 이집 마당이. 여기는 빈집이, 예,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, 이 집만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이 정도면 폐가 수준인데요. 솥은 그냥 걸려 있는데, 그래도 예전에 사시느라고 부엌까지 추도가 다 연결해 놨네. 그래도. 진짜 이게 오래된 라면이다. 신라면. 예. 이 날짜가 있어요, 날짜가. 날짜가 2008년 12월. 유통 기간이 2008년 12월까지. 2008년도 라면이 있습니다. 2008년도. 야, 여기는 이게 어쩌다가 이게 돌담이 다 허물어졌네요. 아, 여기도 뭐 멋있는 집이 하나 있네. 들어가 볼까요? 사람이 사는 집인가? 집이 사람은 안 사는 집 같은데? 예. 멋있네, 집이. 사람은 안 사는 집이고, 동네에서 관리는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 시골집인데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, 여기는 우물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저 불도 떼고 하는가 봐요. 지금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. 지금은 문이 걸려 있어요. 문은 걸려 있고, 이 집도 옛날 집처럼 해놨는데, 아, 기가 막힌데요. 근데 문이 걸려 있어요. 예, 문이 걸려 있어 갖고 못 들어가요.
야, 집이 희한합니다. 희한해. 이 동네 어때요? 이 동네 마음에 들어요? 아, 여기도 담이 돌담이 좀 무너졌네요. 무너졌는데 막 새로 쌓아놨네, 그냥 대충. 뒤에다가 장작을 엄청 실어 해놨네. 이런 집에는 가끔씩 놀러 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, 그죠? 와서 불 때갖고, 고기도 구워 먹고, 뜨뜻한 방에서 몸도 지지고. 야, 여기는. 담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, 그죠? 아, 나 이게 집인 줄 알았는데, 이게 집이 아니네요. 집이 아니고, 이 뭐지? 세멘트 같은 걸로 해놨어요. 세멘트 같은 걸로. 아. 예, 오늘은 여기 예천, 금당실 마을에 왔는데요. 아, 여기 마을이, 예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 돌들로 다 이렇게 담을 쌓아갖고, 이런 동네도 좀 보기가 힘든데, 돌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가 봐요. 다 이게 돌로 이렇게 쌓아놨어. 예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